언젠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났어. 네. 후원 계좌 대박 났어. 19개월이 더 빨리 될 것 같아. 이거 진작 적을 걸. 아 근데 그거 받으니까 아 방송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어제 실로 놀러 갔잖아. 미안하더라고. 아, 방송도 제대로 안 했는데 후원을 받아. 아, 장난치는 거 한 번도 없고 다 거액을 막 보내주셔가지고 아 그거 막 삐렁삐렁 올릴 때마다 내가 눈물이 이럴 수가. 장도 안 좋은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이야. 난 누구한테 뭐를 받으면 그게 그렇게 고마워.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 어? 안 그런 사람도 있어. 내가 이제 방송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 무료로 하잖아. 너 어떤 사람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야 니가 갑자기 쩌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고 있잖아. 우리가 성공하려면 단순해. 성공하는 방법은 우리 아들한테 그거 가르치면 돼. 정말로 좋은 사람 남기고 아닌 사람 빨리빨리 보내면 돼. 그러면 성공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누가 좋은지 누가 아닌지 모르잖아. 시간에 다 해결해 주지. 지금 이거 보내주신 분 다 이름 다 적어놨다가 만나게 되면 이제 차라도 한잔 사고 보답해야지. 어제 실적 발표한다냐. 어제 실적. 오늘 장이 또 뭐 어떤가? 어제 막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 어제 또 미중무역 뭐 이런 거 아직도 뭐 안 가셨잖아.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거 오늘 이 얘기하면 또 하면 지겨운 거 아니야? 어? 중국은 내수부양을 필 거야. 어제 그때 일본 아저씨가 뭐 내수부양 필 거라고 예언했다고 했는데 그거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어. 중국은 내수부양 필 수밖에 없다고. 내수부양 피고 뭔가 반격하는 척 하면서 그래도 다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미국은 그거 알고 있다. 트럼프 형 그랬잖아. 무조건 합의하게 돼 있다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떡밥 다 가셨어. 이건 거의 끝났어. 뭐 중국 미국 주식시장 봐봐. 괜찮아. 미국 이렇게 올랐다가 조금 이러고 다시 또 갈라 그래. 우리만 금융위기야. 우리만 환율 저렇고 우리만 금융위기라고. 근데 이렇게 해서 조져놓잖아. 이렇게 조져놓으면 갈 때 세게 가. 죽을 때 제대로 죽여놔야 돼. 나 빠질 때는 제대로 빠져야 돼. 뭐 우리 좀씩 들고 있는 거 관종 종목도 있잖아. 빠질 때 제대로 죽여놓으면은 그게 이제 간다고. 또 트럼프의 메시지가 뭐겠어. 트럼프 형의 메시지. 인간 본성 얘기했잖아. 중국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야. 그게 어? 봤지? 니들 봤지? 어? 일본, 한국, 뭐 독일, 유럽 니들 봤지? 관세 막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잘해. 중국 걸 되는 거야. 그거라니까? 빨리 우리나라 공장 지어. 어? 시키는 대로 해. 이거야. 아니면 내가 콕 찍으면 니네 나라 망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애는 내 맘이야. 한 방이면 끝나니들. 그거라니까? 그거를 그 내면에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거를 국제정서를 읽어야 돼. 그 잘 읽잖아 그게. 그걸 못 읽어. 그걸 못 읽어. 그러니까 이 형들이 내가 볼 때는 공부를 다른 공부 있잖아. 투쟁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흥했는지를 보면 답이 다 나와 있거든 과거 역사에. 어? 사실 이번 사드 사태도 그렇고 답이 다 나와 있어.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의 이해도가 없는 거야. 그걸 안 봤어. 그래서 그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야. 중국이 뭐 그런 걸 요구하는데 중국이 해라는 대로 하잖아. 그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거든. 과거에 다 그랬거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이해하면 그지. 지금 딱 보면 모든 부가 내가 미국으로 쏠린다고 했지. 모든 부가 미국으로 쏠리는데 어? 중국을 형님 형님 하면서 어? 중국을 뭐 아버지 국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 같이 그렇게 해서 해봐.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그 조선꼴 나는 거야. 개박살 나는 거라니까. 아 짧게 보면 왜 받들어. 미친 거지. 전혀 앞뒤 판간이 안 되는 거야. 그 미국은 영화 그 알리타 있잖아. 영화 알리타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리타 영화 보면 잘 해밀지. 다 올라가려고 하는 막 하늘에 붕붕 떠있는 나라 있잖아. 그게 미국이야. 그리고 중국은 그 밑에 막 시궁창 막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라니까. 중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돈 벌면 다 미국으로 가는 거야. 나 어제 왜 늦게 들어왔냐면 내 지인이 미국으로 이민 가. 그 사람 가기 전에 이제 밥이라도 그래도 한번 살라고 만난 거야. 홍대에서 만났어. 홍대에 이상한 자전거 옷 입고 막 마스크 쓰고 걸어가는 애 있으면 그게 나야. 미국으로 간다. 부럽더라고. 우리도 가면 가잖아 당장. 근데 우리도 여기서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려고. 가려고. 사실 못 가요. 주식이 떨어져서. 집을 팔 수가 없어. 세금 때문에. 올라도 팔 수가 없어. 저 새끼
간대. 그래서 어 형님 애들은요? 애들 이미 다 미국에 있대. 유학 갔대. 형 혼자 있는데 이제 올라가는 거야 이제 미국 가서. 그래서 계획이 착착착 짜여져 있더라고. 우리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랬어. 근데 1부에서 정치 얘기만 막 나오는 거야. 가스통 할배 셋이 자기도 다 중도 뭐 뭐래. 근데 내가 볼 땐 다 가스통 할배들이야. 그 중에는 하나 나도 된 것 같아. 그래서 아 정치 얘기해서 얘기했어. 그래서 2부로 넘어가면서 우리 이제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근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투자 얘기할 때 종목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이 양반이 그 미국에서 그 되게 대기업 다녔거든. 애플 다녔어. 애플의 고위직까지 하고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잘 알아 미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미국에 어떤 기업 투자해야 되는지 알더라고. 그럼 자기 이제 미국에 어떤 기업 투자하는데 그리고 얘기하고 그 양반 보내고 이제 와가지고 어제 실적 나온 거 봤잖아. 사실 어제 같은 날은 약속 잡으면 안 돼. 어제 실적 나오면 실적 다 봐야 돼. 옛날에는 실적 나오잖아? 그러면 엑셀로 하나씩 다 기입했어. 늘은 건 왜 늘었고 줄은 건 왜 줄었나. 한 2000개 기업 중에서 한 500개는 다 좀 촘촘하게 봤단 말이야. 그걸 딱 나올 때마다 착착 바빠. 원래 1분기 실적이 바빠. 그래서 실적 잘 나온 거는 가는 거고 실적 안 나온 것들은 이제 자르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좀 투자 방법을 좀 바꿨지 지금. 좀 여유 있게 그냥 박아놓고 그냥 안 나와서 떨어진 거는 봐가지고 회사 자체의 경쟁력이 유지하고 있으면은 살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뭐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꿨어. 오늘 장 어떨까 한번 보자. 슈퍼개미도 물 건너갔고 다 물 건너갔어. 괜찮아 우리는 후원금이 있으니까 물 뭐 하나 사면 돼. 주식은 내가 볼 땐 내 실력은 어려울 것 같고 유튜브로 이제 투여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있잖아 편지도 오면 사람도 만나. 좀 이따도 만나거든 사람. 근데 전업 투자자를 안 만나는 게 사실 이런 이유야.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은 전업 투자자들이 따라하면 안 되는 방법이야. 나도 그렇게 안 했고 지금 내가 하는 거는 내 방식은 직장인들이나 전문 투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기에 너무 좋은 방법이지. 무조건 수익 나. 그렇게 난 믿고 있어요. 하라는 건 아니야. 내 거 뭐 따라하라는 건 아니야. 진짜 내 종목 사지 마. 그거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좋아. 그리고 어린애들일수록 좋아. 왜냐면 인생에 그 뭐랄까 그 롤모델 있잖아. 저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살지 말자 있잖아. 그게 될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 봤고 전업 투자자들은 빨리 판단해가지고 지금 자르고 갈 거니까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타사삭 판단돼서 거기 돼야 돼. 10억이야 소액 기자들은. 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요새 슈퍼개미들이 수익률이 많이 안 나와. 이제 실적 세는 것도 좀 줄었고 예전하고 좀 게임의 밥책이 좀 바뀌어졌단 말이야. 근데 오늘 그래도 왠지 호할 거 있지 않을 것 같아. 실적 발표했으니까 호! 한 번만 하자. 하나는 있을 거야. CNH 보유하고 있잖아 우리 CNH 있어. 옛날 방송 보면은 CNH 좀 샀다 그러고 막 계속 바닥에서 찌질찌질만 물려 있었어. 오늘 상가 갔어. 봐 하나씩 나온다니까. 탈출 시킨다니까. 이렇게 하나씩 졸업 시킨다고. 우리 밀린 것들 그중 하나 있어. 옛날 방송 보면 있어요. 어제 난 있으니까 상가 갔어. 25%에 털렸지. 상가 갈지 뭘 말릴지 몰랐어. 내가 이래서 알거든. 근데 이게 쭉쭉쭉 날아가면 뭔가 다른 뭐가 세력이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이렇게 말랐다는 거는 세력이 이제 마른 거야. 이거는. 그래서 뭐 가게 보내겠다는 건데 뭐 상관 나는 상관없어. 알던 캐고 난 25% 팔아서 먹었어. 됐어. 수익률 21%인가? 뭐 그런 거 나왔더라고. CNH 이 힘든 장애 꿀이지. 그러고 봐. 크으, 쿠쿠홈시스. 상한가. 이 큰 기업이. 1조 기업이 상한가. 내가 근데 왜 혹 한 번 했어? 없어. 그거 없어. 내가 텔레그램에 막 지금 사야 된다고 멘트만 나왔는데 샀을지 안 샀을지 모르겠네. 실적 대박 나왔거든. 나도 없나? 자기 없을걸? 실적 잘 나온 것들이 있어. 실적 진짜 대박 나왔는데 안 가는 것들도 있어 지금. 좀 이해 안 될 정도로 막 안 가고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결국은 가요.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장이 또 저간에 마이너스 1.68 거래소 1. 야 이거 뭐 대한민국 왜 이렇게. 야 중국도 이 정도면 야 양호한데 왜 우리만 지고 이러냐. 이거 괜찮아. 또 추매하면 되지 뭐. 그거 말고도 실적 그렇게 안 개져갔는데도 지금 오늘 막 박살나는 종목 있어. 오늘 내 계좌가 쭉 밀렸어. 이 실적들 하나하나 이거 한 기업 하는데 진짜 한 시간 막 이렇게
걸리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쭉쭉 하는. 나 오늘 뭐 했나 한번 보자. 요새 그거 너무 안 했다. 후원금만 받고 있고 뭐 그런 거 뭐 하지도 않고 뭐. 어? TK 케미칼 조금 팔고 니스틸, 니스틸 이거 있었어. 니스틸 아까 오를 때 팔고 그리고 CNH 팔고 요거 팔았어. 사는 거는 뭐 실적으로 나온 것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 뭐 이렇게 조금 좀 샀어요. 그러면 빨리 판단해야 돼. 이거를 갖다가 자를지 끌고 갈지. 근데 내가 볼 때 자를 종목은 없었어. 그러니까 회사가 근본적으로 망가지. 이번 분기 안 났으면 다음 분기 또 잘 나와. 그런 종목은 버티면 된단 말이야. 근데 오늘 레포트 있잖아. 나는 얘를 되게 좋아하거든. 애널리스트, 증권사. 내 이름 말하면은 얘 서운하겠지? 네. 서운할 거 아니야. 이제 깔 건데. 종목은 이마트야. 아 이마트 얘기 자꾸 하면 안 돼. 나 이마트는 사실은 지금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포지션이거든. 그래서 다 그거 갖다 밸런스를 잡아놨어. 빠져도 괜찮게끔. 6% 빠져. 14만 6천 원이야. 근데 이거를 개미들이 엄청 굴렸나 봐. 어디 투자 카페 갔다가 막 싸우더라고. 막 싸우고 난리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아,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왜 멀었는지 알아? 싸우면 안 돼. 다 위아더 월드로 이마트 이제 끝났다 해야 돼. 위아더 월드로.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아, 나 사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반대 막 나오더라고. 그러면 안 돼. 다 이마트가 안 된다고 해야 돼. 그럴 때 이제 냉초 혼자 된다고 해야 돼. 그래야 내 방송이 떠. 어제 우리 그 식사하면서 그 한 친구가 슈퍼게미야. 투자 진짜 잘해. 나랑 동갑내기인데 아, 유튜브를 자기 이것저것 보면서 그래도 유튜브 중에 어? 자산으로 보나 어? 실력으로 보나 냉철 네가 최고 아니냐 나보다. 너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구나. 어? 아니 근데 다른 유튜버들 알면 이제 기분 나빠하지. 그냥 내가 그냥 그래서 그렇지 뭐. 그렇지 뭐. 근데 걔는 안 좋게 보더라고. 걔는 안 좋게. 아니 걔 놀리는 그거야. 야, 아, 가겠지. 근데 야 지오소프트나 이렇게 뭐 크게 성장할 걸 갖다가 크게 먹어야지. 내가 우리 주변에 그거 진짜 많이 샀거든. 일찍 사가지고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 많거든. 그걸 크게 먹어야지. 이거 뭐 몇 년 기다려가지고 그거 뭐 50% 60% 아 왜 그렇게 살아? 나한테 그러더라고. 쫄보잖아 난. 무섭잖아. 아 그거는 이제 시류가 빨리빨리 바뀌고 고밸류잖아. 뜯어봐야지. 뜯어봐야 되는데 야 14만 6천원까지 지금 빠졌어 지금. 이게 엄청나게 빠졌어. 아 내가 이제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제목이 실적 부진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야. 이 누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실적 부진의 탈출구의 끝이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대. 근데 아니,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이건 내가 왜 생각을 달리 하는지. 사람 생각은 달라야 돼. 다르기 때문에 지금 파는 사람이 있는 거야.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야. 그렇잖아. 그 지금 막 매수 넣은 이 사람 호구들 있지. 매수 매수 넣어가지고 뭐 체결되는 어? 이 호구들 있지. 어? 이제 또 사는 그게 있는 거야. 이거 단순해. 사는 사람 논리야 파는 사람 논리가 있어. 그 뭐가 틀리다고 몰라. 왜냐면 14만 6천 원에 팔았다가 13만 원에 다시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13만 원에 팔았다가 그럼 지금 팔아도 그 사람 논리는 또 틀린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무한가지수야. 그 논쟁 같은 게 굉장히 무의미해. 결국은 뭐가 의미가 있냐면 뭐가 의미가 있겠어 여보. 나중에 팔아서 돈 번 사람. 그래. 수익을 냈느냐 못 냈느냐. 결국은 내가 있잖아. 특히 이렇게 막 이슈 돼가지고 한 것도 있잖아. 딱 젠단 타이밍에 아 이제 좀 비중 조금 됐습니다. 성남가 얼마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딱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좀 수익을 좀 벌잖아. 좀 유명해진다니까. 근데 이게 나는 이런 거 보면서 솔직히 확신이 있을지 어떤 시나리오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좀 확신이 오거든. 어? 근데 단순한 감이 아니야. 데이터를 보고 하는 얘기야. 데이터를 어제 봤어. 분기 보고서 보면서 나 쪼개서 봤단 말이야. 그래서 아 지금 어디서 잘못되고 있고 어디서 잘되고 있고 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아 이거 어렵네 하는 거는 신세계 푸드만 좀 이거 아 어렵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 이건 진짜 탈출구의 끝이 안 보이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 어쨌든 이 언니와 나하고 그거 똑같이 봤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이제 속에 있는 알고리즘이 다른 거지. 이걸 나는 어떻게 수익을 낼까를 이제 구상을 하는 거고 우선순위를 정하잖아.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고
전체적으로 내가 들고 있는 것 중에 잘 나온 것도 있고 뭐 조금 뭐 실망스러운 것도 있는데 잘 나오고도 뭐 빠지고 좀 아닌 것들도 있고 어제 거의 다 봤지. 거의 다 보고 1분기 실적이 제일 중요해. 1분기 실적 딱 나오면 막 따라 샀다가 팔고 그거 했단 말이야. 사실 지금도 해야 돼. 지금도 해야 되는데 게을러졌어. 조금은 먹혀. 아직도 보면 봐봐 오늘 쿠쿠홈시스 같은 거 막 대박 나잖아. 장 안 좋은데도. 그리고 서울옥션도 역시나 실적이 개판 났더라. 실적 안 나오고. 안 나올 거 알면서 사는 거야. 안 나올 거 알고 사는 거라니까. 그리고 너 안 나올 거 안 거 산 거 많아. 내가 이제 텔레그램 위에서는 실적은 안 좋은데 이러기 때문에 막 이런 전략이 있거든. 올해 사서 모아서 내년에 시세 볼 거 막 1년 기다리고 막 파는 것도 있다니까. 난 2, 3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전업 투자자면 이게 돼? 미친 거지. 보통 1년은 뭐 어떻게 1년 기다려서 다음에 팔아. 아니 전업 투자자 중에 막 사이즈 엄청 큰 적이는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사람들은 다음 분기에 가장 많이 상승할 종목을 찍어야 돼. 그걸 집중해서 분기별로 봐야 된단 말이야. 여러 것 중에서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찍어서 가야 돼. 우리 같은 경우는 나 말고도 뭐 다른 사람들은 그 구조적인 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나는 이제 차트에 대한 투자한 거고 구조적인 거에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 구조적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버텨서 간다. 그리고 이게 길게 이렇게 빠질 때는 그때 더 내가 베이스 물량을 모아 나간다는 그런 개념이거든. 근데 봐봐 시세 나올 때는 하루에 나버리잖아. CNH 같은 거 하루에 나버리잖아. 난 사실 그거 조금 산다 물린 다음에 내팽개 쳤었어. 근데 이런 식으로 장 돌았으면은 지금 2064네 빠져봐야 2021이니까 빠질 때는 확 빠지는 게 좋아. 쫙 빠져가지고 손바뀜 쫙 돼가지고 쫙 가는 게 좋아. 찌질찌질 되면 안 돼. 근데 왜 우리만 그러지? 뭐 세상 사이 어두워가지고. 아 근데 괜찮아. 오늘 뭐 계좌는 빠져도 전체적으로 괜찮아. 저 태평양 물산 같은 것도 괜찮잖아. 어제 엄청 올랐더라고. 근데 실제 이거는 실적 좋다고 했어. 실적 좋을 줄 알았어. 우리 맨날 얘기했던 종목들 있죠. 근데 오늘 뭐 크게 사고 팔 건 없고 오늘 좀 과하게 빠진다는 것들 실적 발표한 다음에 그런 거 조금 샀고 날아간 것들은 그냥 좀 정리하고 더 날아가게 했는데 뭐 괜찮아. 나랑 상관없어. 이게 나는 우리 방송이 나중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한 지 세 달밖에 안 됐거든. 너무 짧아. 근데 한 2, 3년 해가지고 결국은 다 잘 되잖아. 그러면 난 그때 같이 그런 게 있어.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잖아. 지금 아마 여기 힘든 내가 딱 보면은 야, 또 보통 사람들 이제 몰빵을 많이 쳐. 지금 죽는 거야. 막 상신 EDP 이런 것도 막 얼마나 이거 많이 몰려가 있는데 개미들. 막 계속 신저가 찍잖아. 막 이런 거를 같이 겪었다가 나는 없어요. 같이는 아니다. 형들끼리 겪었다가 여기서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래서 오기 근성 내가 얘기했잖아. 멘탈 단련으로 버텨가지고 나중에 탁 먹고 나오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몇 번 되면은 안다고. 아 이거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알아. 근데 여기서 포기해버리잖아. 그럼 끝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방송들 그걸로 같이 우리 이렇게 멘탈 다졌던 사람들끼리 이제 만나겠지. 뭐 나는 다지는 거 아니야. 나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닌데 보통은 그게 혼자 하려고 그러면 힘든단 말이야. 유튜브 보면서 그냥 한 각자 종목은 달려도 오늘 뭐 깔 때는 아니지. 그냥 바닥권이죠. 딱 봐도 뭐 지금 직벽 드랍 딱 맞고 바닥권이잖아. 거래량 올라갔잖아.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위아래 막 하고 있잖아. 지금 깔 자리는 아니지. 그리고 뭐 메인 이슈 같은 거 다 빠를 건데 이런 것들이 지나면 이제 방송들이 쫙 하면서 수분금이 좀 쌓여 수분금이 이제 좀 쌓이겠지. 그리고 나는 그 우주의 기운이 느껴져. 이런 거 볼 때 우주의 기운을 느껴야 돼. 어떤 우주의 기운? 잘 된다는? 잘 될 우주의 기운이 보여져. 회사가 벌 수 있는 돈에 대한 규모는 이 정도인데 그거에 비해서 시총이 너무 쪼그라드는 회사들이 막 보이거든. 이런 것들 여기서 대박 나. 지금 내가 대박 날 것들이 몇 번 보여. 이게 한 2, 3년 해서 레코드가 몇몇 종목이 이제 딱딱딱 해서 그게 딱딱 터지면은 그러면 이제 된다니까. 우리 솔직히 상반기에 뭐 대박난 종목도 없으면 사면 그냥 날라고 사면 날라고 막 그랬잖아. 지금 물린 것들 그거 내가 볼 때 별 문제 없어. 이거 딱 졸업시켜버리잖아? 그럼 이제 만면 가는 거야. 결국은 백문이 불여일결이야. 시간이 해결해줘, 시간이. 자, 그럼 형들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